자,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예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종근당 바이오. 종근당 바이오 사셨어요? 매수가 비중은요? 예, 4만 원에 15%입니다. 아, 많이 힘들으셨겠다. 그죠? 아, 예, 오래됐습니다. 지금 너무 힘들어요. 제약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하고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코로나 때 가장 반짝 막 강한 시세를 줬다가 빠졌어요. 한 2년 정도 빠졌잖아요. 근데 네. 조금 더 살 수 있어요? 네네. 조금 더 사보세요. 추가 매수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말 좀 시간을 좀 끌고 간다라고 하면 조금 추가 매수 해도 돼요.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한 번은 더 타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지금 뭐 바이오 관련주는, 코스닥의 바이오 관련주는 시세를 되게 많이 냈어요. 뭐 바이오 뭐 특히 막 바이오 관련주나 뭐 피부 미용 뭐 피부 기구 뭐 이런 쪽은 되게 많이 시세를 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제약 섹터도 한 번은 뛸 거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을 이용한다면 이 종목은 25,000원 넘어가잖아요. 네. 25,000원 넘어가면 그때 추가 매수 해보세요. 아, 25,000원 넘어가면요? 네, 넘어가면.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. 아. 25,000원 넘어가야 이 종목은 움직임이 발생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제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는 게 나아요. 그 가격이 25,000원이니까요. 기다리고 계시다가 네. 25,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. 아,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, 추가? 추가 한 15% 정도만 더, 한 10% 정도만 더 해보세요. 아, 10% 네. 정도요? 네, 예, 10% 정도 예. 더 해서 3만 원 되면 그때 전화 한번 주세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요.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